안녕하세요. 남성 전보모아입니다. 발기 부전에 대해서 질문과 응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대는 혈기 왕성하다고 그렇죠. 네. 아주 똘똘이가 힘있게 네. 박차고 텐트처럼 뚫고 네. 나오는데 아주 똘똘할 때죠. 네. 근데 그런 분들도 비아그라 먹으면 더 좋아지는지. 하, 제가 20대 때 안 먹어봐가지고 저도 안 사실 잘 모르겠는데. 네. 더 좋아하는 지죠. 혈관 확장제이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 질 겁니다. 젊은 분들이 간혹 처방을 받으러 많이 오세요. 언제 오시냐면 기념일을 앞두고 많이 오세요. 그럼 네. 먹든지 안 먹든지 본인의 자유다. 네네. 네, 뭐 큰 부작용은 없다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잘 되시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발기부전이 왜 오는가 하는 원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가장 많은 건 연령이에요. 연령. 둘째는 당뇨나 고혈압의 합병증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뇨나 고혈압은 금방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뇨 고혈압 이런 합병증으로는 발기부전은 당연히 유전이 될 수 있겠죠. 가족력이 이제 질병했으니까. 네. 그리고 발기부전 단일 하나만 보고 이것도 유전이 되느냐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난 당뇨와 고혈압이 없다. 네. 네. 발기부전만 유전될 수 있느냐. 유전이 되겠죠. 사실 발기부전이 있다고 하면 발기가 잘 안 되겠다. 그죠? 발기가 잘 안 되면 제대로 나중에 사정까지 갈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정상적인 관계를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불임의 가능성이 많다면 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토끼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네. 토끼 그냥 시작과 동시에 끝나버리는. 네. 네. 사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볼 때 발기부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루에 관계된 거니까요. 네. 빨리하고 빨리 조루하고 빨리하고 빨리 사라져 버리니까. 네. 근데 토끼는 번식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발기부전과 불임은 연관이 있을 수도 전혀 별개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애매한 답변인데. 네네.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발기가 제대로 안 되면 사정까지 도달하기가 힘드니 네. 불임이 될 수 있다. 네네. 하지만 그 쉽게 말하면 우리 정자, 그다음에 정액 하고는 발기하고는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체외 수정을 하시면 네, 가임 가능하세요. 발기부전 있는 분들도. 네, 마지막으로 발기부전에 관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우리 발기부전 하면은 이제 30, 40대, 40, 50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금 발기부전은 제가 볼 때 70대, 네, 80대 우리 어르신들의 화두가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임플란트는 그냥 기본이잖아요. 그죠? 네, 네. 임플란트는 기본이 되셨거든요. 근데 음경에 있는 임플란트도 곧 기본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100세까지 사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수술을 권해드리면 내가 이거 뭐 10년 쓰겠냐고. 맞아요. 10년도 뭐 못 살 건데 왜 하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60대, 70대세요. 네. 제가 보기에는 100세까지 사시기 때문에 하실 거면 치아 임플란트처럼 미리 하시면 좋겠다. 건강할 때.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용하시고 조금 더 행복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의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발기부전은 일찍 포기하지 마십시오.